이게 뭐예요? 요거 뭔지 아는 사람? 요게 뭡니까? 공중전화 박스야. 요 안에서 어떤 남자가 전화를 막 하고 있는 거야. 근데 어떤 노인이 밖에서 한참 서서 기다렸어. 그런데 이놈이 나중에 나오는 거야. 나오니까 노인이, 이 자식아, 공중전화가 네 개인전화냐? 딱 그러니까 그 남자가 칼을 탁 꺼내더니 노인 배를 팍세 번이나 찔러서 죽여버려. 그리고 노인이 죽었어. 뉴스에 나와서 안 나오세요? 말을 할때 중상되게 하라. 알겠죠? 말을 함부로. 꾸지람의 3대 법칙이 뭐예요? 꾸지람의 3대 법칙. 이 노인이 꾸지람을 잘못한 거야. 알겠습니까? 젊은 놈이 그 전화박스 안에서 자기 애인이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거예요. 그래, 안 그래요? 그러니까 열을 받아가 막 싸우고 있다가 나왔단 말이야. 나오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. 그런데 노인이, 야, 이 자식아, 그게 전화가 네 거야. 막 이러고 대야 되니까 이 젊은 놈이 눈에 보이는 게 있었어요. 그냥 찔러버린 거야. 그러니까 우리는 남한테 꾸지람할 때 칭찬의 3대 법칙. 칭찬의 3대 법칙 있고, 꾸지람의 3대 법칙. 칭찬의 3대, 꾸지람의 3대 법칙 뭐예요? 처음에 뭡니까? 이게 뭐예요? 응? 남을 꾸지람할 때는 첫 번째. 확인해야 돼. 아들이 집에 와서 인사도 안 하네, 아버지한테. 그러면 아버지가, 야, 저놈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. 그래서, 뭐 처음에 아들 불러가지고, 예, 너왜 인사 안 해? 이러면 안 돼요. 야, 너 오늘 학교에서 뭐안 좋은 일이 있냐? 그러면 이제 아들이, 아빠, 학교에서 내가 좀 싸웠어요. 그러면, 아, 네가 기분이 나빴구나. 알수 있어 없어요? 그건데 그냥 오늘 인사 안 한다고 너 이리 와, 임마. 야, 무릎 꿇어. 너 아버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이러면 돼야 안 돼요? 그러면 안, 애 빗나가버려요. 절대로 확인해야 돼. 그러니까, 야, 젊은 친구, 뭐안 좋은 일이 있냐? 왜 전화를 그렇게 오래 쓰냐? 이러면 되는 거야. 맞아, 맞아. 그러면 해결이 돼. 그러니까 말은 남한테 항상 이렇게 충성되게 해야 돼요. 알겠죠? 그런데 두 번째 뭐요? 짧게. 꾸지람은 짧게 할수록 좋아요. 에? 짧게.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죠?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해야 돼. 그냥 아들 꾸지람하면서 딸도 있고 막 형제들 있는 데서 애를 두드려 잡으면 그 애가 점점 망가져요. 성공을 못 해. 꾸지람할 때는 아무도 없는데 불러가지고, 야, 너 요건 잘못했으니까 요런 벌을 받아라. 뭐 요렇게 좋게 해야지. 알겠죠? 이런 것처럼 칭찬은 꼭 남이 보는 데서 해야 돼. 안 보는 데서 불러서 칭찬하면 안 돼요. 보는 데서. 그리고 칭찬은 짧게 하면 안 돼. 길게.